네, 오늘 시장 총정리해보고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 한국투자증권 유주형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약세로 돌아섰으니까 워스트 이슈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오늘 유로존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었죠. 자,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 신용등급이 떨어졌는지 또 이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분석은 어떻는지 좀 확인해보고 자세한 얘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이 조정됐습니다. S&P가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 어떤 나라가 나왔었는지 자,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키프로스 모두 두 계단 떨어졌습니다. 특히 프랑스 부분은 또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아, 아래로 보면 보이네요. 프랑스가 트리플 A 등급 지위를 내줘야 했습니다. AA 플러스로 떨어졌고요. 맨 위에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B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증권사들의 분석 또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나대투증권의 의견 먼저 봅니다. 증시의 박스권 레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예, 주요 가격 변수 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 증권사 의견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증권, 오히려 유럽보다는 중국 쪽 보자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라든지 시중 유동성 증가라든지 그리고 내일 있을 중국의 GDP 성장률까지 이런 중국 쪽 포인트 한번 잡아보고 오히려 이번 주 코스피는 박스권 하단을 높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얘기도 해줬어요. 대우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프랑스 신용등급 우려가 많았는데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전략 내놨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후 폭풍에 주의하자. 아, NH투자증권에서는 그래도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다만 저가 매수의 기회로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각 증권사의 얘기가 참 달라요. 유주영 연구원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좀 주춤하고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린 후에 나서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유럽 유로존 이번 신용 강등으로 그 영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추후에 좀 접근을 해도 늦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 같은 건 1800선 초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800선 초반대에서는 좀 매수로 좀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눌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프랑스랑 뭐를 비롯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등급이 좀 강등됐는데요.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지급 보증하고 있는 EFSF라든지 이런 그 유로 재정 안정 기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되냐 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또 오늘 저녁 같은 경우 이제 프랑스 그 국제 입찰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보고 나서 좀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섣부르게 매수에 나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김동희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마찬가지십니까? 의견이? 네, 뭐 저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 자체는 뭐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로존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일단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 큰 폭의 충격은 없었죠. 작년 8월 달에 유로존 위기가 왔을 때 시장이 급락했던 이러한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버퍼링 구간이 충분히 있었고 충격이 올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 운동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즉 악재의 기정사실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타 콤플리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또 상승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동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매매는 추세가 정해진 뒤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주요하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이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의 지금 일봉의 흐름을 보시면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고점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수렴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로는 1800, 위로는 1900에 굉장히 내로한 채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조정 이후에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게 된다면 유로존의 위기에 내성이 강화되는 국면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박스권의 레벨업이 좀 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800포인트를 이탈 시에는 레벨 다운되는 흐름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좀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의 화두는 어디까지나 악재의 기정사실화 국면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정해지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은 방향성이 정해진 뒤에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지금 대응을 하면 실익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거래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거래소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국면인데 반해서 일정한 고점대를 형성하다가 고점대를 돌파하고 숨고르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코스닥 시장이 훨씬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의 온도차도 굉장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은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적으로 본다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뭐 정책적 당국의 규제도 있습니다만 투기적 종목군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투기적 종목군에서 정치인 관련주 같은 투기적 종목군에서 매기가 이탈하게 된다면 다른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군으로의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종목별 대응이 훨씬 더 유효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승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조금 더 체크하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수급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빨간불 키면서 샀습니다. 하지만 선물시장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세 오늘도 8천억 원 넘게 나왔고요. 때문에 베이시스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오늘 또 매도 물량 출회됐습니다. 김동기 대표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선물 매도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보면 파생시장의 움직임이 시장의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우려감이 작용을 하지만 시장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겠고요. 중요한 건 현물 시장에서의 오히려 트렌드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들어서 1월 달에 기관별 매매 동향을 보면 주요하게 거래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 개선이 오히려 강화된다면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 쌍끌이 매수세의 기조가 꺾이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18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생시장의 움직임보다는 현물시장에서의 쌍끌이 매수 기조가 강화되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스트 이슈 정리해봤는데 베스트 이슈도 존재합니다. 잠시 뒤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유로존에 대한 악재보다는 중국이나 미국 쪽에 대한 이슈를 더 주목해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G2 모멘텀에 대해서는 연구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중국 쪽, 뭐 미국의 뭐 경기 지표들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중국, 미국 쪽 이슈가 유럽
쪽의 이슈를 좀 상쇄해 줄 수 있을지. 일단 미국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정책 기대감을 논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 2012년에 달라진 그 미국 연준의 성향 변화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정책위원회 구성원들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음 그림에 이제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아랫부분에는 2011년 이제 정책위원회 구성원들이고요. 2012년에 바뀐 그 구성원들의 변화가 위에 상단 부분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미 연준의 무게 중심의 변화가 기존 강경파에서 온건파로 지금 바뀌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즉 통화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정책위원들이 많아졌음을 뜻하는데요. 지금 작년에 강경파 진영이었던 총재들의 그 의결권이 올해부터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지금 미 연준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 연준의 정책 성향이 바뀜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다시 둔화할 경우 모기지 담보부 증권의 추가 매입 등 경기 부양적인 그런 조치들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년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제로 새해부터 미 연준이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런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을 공개키로 결정했고요. 금리 전망을 공개한다는 결정에는 뭐 평가가 엇갈리지만 그간 그 미 연준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그 벤 버넨키 의장의 그 의지가 좀 투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벤 버넨키 의장은요, 최근 미국 의회에 그 주택 부양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통상 고용시장과 그 통화 정책을 관할하는 이 미 연준이 주택 부양책을 좀 의회에 건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QE3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그 미 연준의 성향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는 2012년 증시 하단을 그 받쳐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얘기 좀 더 나눠보고 싶어요. 내일 GDP 성장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8.8%, 8.9% 어쨌든 성장률 8%대 후반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데 김동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중국 이슈 나왔을 때 또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이 종목들도 네. 함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목군들은 이미 뭐 많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구체적인 어떤 변동폭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러한 모멘텀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까라는 부분이 훨씬 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부분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야말로 기대감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도 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에서 어떤 액션이 한번 나오면 중국의 이제 그 정부의 특성상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보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뭐 지준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이 되고 난 뒤에 좀 대응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시장이 너무나 많은 좀 말들만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좀 나눠볼게요. 김동희 대표님께서 앞서서 지수를 추종하기보다는 좀 종목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저 엔터주 여쭤볼 거거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 가운데 엔터주라든지 뭐 그 헬스케어 관련주 네. 이런 종목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그 주요하게 이제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이 엔터주와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나눠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경직성은 확보하겠지만 상승에 있어서는 뭐 전반적으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개별 종목의 호황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터주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 온도차가 분명히 드러날 거지만 헬스케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 자체가 지금 성장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지금 업종 자체가 성장성이 좀 풍부하다는 그러한 부분이죠. 전업종을 분석해보면 아마도 성장성이 가장 지금 뛰어난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고 탑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뭐 CES 2012 같은 데의 트렌드를 좀 보더라도요. 여기 보면은 향후에 이제 전개될 시장의 트렌드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핵심이 바로 스마트 기기와 이종 산업 간의 융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커넥티드 혁명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스마트 TV, 스마트폰, 스마트카와 어떠한 다른 이종 산업 간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좀 참고될 만한 그림을 좀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아우디의 스마트카에 들어있는 커넥트라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드에서 나온 에보스라는 전기차입니다. 이것에 지금 관람한 사람들이 전자 제품인지 자동차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포드의 에보스 안에 보면 싱크 시스템이라는 게 장착이 돼 있는데 자동차용 시스템과 지금 스마트폰이 연동을 하고 있는 그림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싱크 차 안에서 이 싱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도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카 전기차 개념도인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스마트폰 같은 이런 기기들의 스마트 기기들의 연동을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인 부분으로 살펴본다면 스마트 기기들, 스마트폰과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TV와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카와 헬스케어. 지금 이렇게 핵심이 스마트와 헬스케어라는 부분으로 지금 양분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라는 대세 속에서 어떠한 컨텐츠를 담아내는가가 바로 핵심이죠. 똑같은 휴대폰,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지만 애플의 아이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컨텐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컨텐츠의 핵심으로서 스마트폰이건 스마트 TV건 스마트 카건 간에 전부 다 헬스케어를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것은 헬스케어가 화두고 그만큼 헬스케어를 컨텐츠로 담았을 때 고령화라든지 건강관리에 대한 지금 수요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헬스케어 산업이 그만큼 성장력, 동력이 풍부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금년도만 보더라도 GE와 MS의 어떠한 혁신, 상반기에 헬스케어 거대 합작사가 지금 출범할 예정이고요. 한국에 좀 좁혀서 본다면 한국 헬스케어 분야가 시가총액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은 12%고요. 그리고 일본은 1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크게 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폭까지는 향후에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주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관점으로 차곡차곡 접근해 나가는 것 너무나 좋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온갖 코스닥 시장의 그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고 있잖아요. 그 최근 집계에 따르면 신용융자가 4년 만에 최대다. 코스닥 그 종목에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시장을 두고 오히려 뭐 오죽하면 뭐 변질됐다. 투기판으로 변질됐다. 이런 얘기도 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올해 초 그 시장 흐름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각종 악재들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짓눌려 있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 투자자들께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좀 대선이나 총선 등 정치적인 이벤트도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 테마주 주식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는 게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만 올해 이런 이벤트들이 좀 몰려있는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뭐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말라 식의 그런 조언은 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투자 금액이 적은 비중 정도만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 점검해봤으니까 이번 주 시장 전망도 좀 해볼게요. 김동희 대표님, 이제 다음 주면 연휴예요. 어떻게 하면 좀 플러스권 좀 수익을 내놓고 갈까 이렇게 궁리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지금 뭐 코스닥 시장이 그 주목받고 있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뭐 애플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들,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퀘스트 다이아그노틱스 같은 이러한 헬스케어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국면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 트렌드가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투기적인 종목군들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종목군들에 투자하는 것은 좀 명백하게 잘못됐다. 즉 논리가 없는 종목군들이죠. 뭐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매매 행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해외의 그런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시장의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무리한 예측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0에서 1900포인트의 좁은 박스권에 지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수렴부에서 조만간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정해진 뒤에 거래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매가 바람직하겠고,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적과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에 대한 매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장 무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연구원님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이번 주에 좀 뭐 국내, 국외 뭐 주요 이벤트들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일단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상황에서 상당히 좀 제한된 그런 박스권 장세가 이번 주에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부정적인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가 더 악화될 가능성, 그리고 긍정적인 요인은 좀 중국에서 단발적 호재들이 출현할 가능성입니다. 일단 경계적인 시각에서 그 접근하되 호재가 기대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중국 내수 소비 확대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그 국내 유입되는 중국이 관광객 소비 확대로 인해 수혜를 받는 그런 호텔 신라라든지 아니면 한국콜마, 뭐 아모레 퍼시픽 등의 그런 화장품 관련주도 되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한 주간 시장을 대응하실 때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환율의 움직임을 좀 주목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환율은 1153원선에 있는데요. 환율이 1160원선대 이상으로 오버슈팅하게 된다면 경기 방어주 비중을 늘리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 이벤트를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데요. 유럽 쪽에서는 1월 18일에 영국과 이태리 정상회담이 있고요. 20일에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이, 그리고 23일에 그 EU 재무장관 회의와 30일에 EU 정상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 단기 국채 입찰 총 87억 유로 규모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 첫 국채 입찰이라는 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미국 어닝 시즌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실적은 전반적으로 둔화할 것을 보이지만 현재 미국에 그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자금 흐름이 이를 어느 정도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그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 은행주들의 그 최근 움직임이 경기 회복 기대감을 타고 좀 오르는,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그 은행주들이 유럽 이슈에 따라 타격을 받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실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그 실적 관련해서는 시티그룹이 17일에, 골드만삭스가 18일에, 그리고 BOA가 19일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 한국투자증권 유주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